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친지에 나가시어 발사 준비의 마지막 공정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시면서 공화국 국방력의 교육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할 사변적 순간을 안아오기 위하여 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들과 미사일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시험 발사 준비 끝! 드디어 역사적 사변의 시각이 도래했습니다. 거대한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앞둔 시험 발사장은 주체 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 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론 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끌어번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발사종합지휘소를 차지하시자 발사진지와 시험관측기술 초서들, 관련 시험연구소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경보가 울렸습니다. 전지를 태운다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강의 지면을 불덩이같이 달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주적 신념과 강력한 기상이 빗긴 조선의 화성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을 싣고 힘있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종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 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전시 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영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는 반공화국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처리하는